당신 도대체 뭐야? 이 남자하고 무슨 관계길래 사장실까지 드나들어? 빚이라도 받으러 왔어? 뭐냐고! 당신 정체를 밝혀보란 말이야! 무슨 실례야?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 여자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겠어. 김 시장, 손님 배웅 좀 부탁해. 죄송해요, 김 씨. 아니에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따로 좀 만나. 당신이 이분을 왜 만나? 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 죄송합니다. 전 없는 것 같네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작은 어머님 성격이 좀 거침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교육도 뵐게요. 예.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갑자기 회사까지 무슨 볼일이시지? 네. 지금 어디예요?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됐어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이따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 저 오늘은 좀 그렇고요. 그냥 다음에 만나요. 예, 그럼 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걔 매일같이 이렇게 늦는 거야? 바쁠 땐 그래. 올게 아침밥 해먹으니까 좋아? 좋지 그럼. 쉬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올케가 아침 다 오고 그래. 올케가 예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아이고 참 두고 볼 일 따로 있다. 아이고. 야야야. 야, 야. 어부인 납신다고 발딱 일어서기까지 하냐? 아니 허리가 좀 불편해서. 작은 형님 오셨어요? 어. 저녁 먹었어? 네. 아 근데 작은 형님 여태 안 가셔도 돼요? 아이고 올케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왜요? 잘하셨어요. 기훈이는 어린 색시 마냥 이쁘다고 오냐오냐 할 테고 그리고 또 언니는 신우회감 못하는 사람일 테고 그래서 내가 대신 좀 하려고 기다렸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 자 내 생일하고 재훈이 생일을 기억하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언니 생일, 기훈이 생일 그리고 저 부모님 기일은 꼭 챙겨. 아, 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조금 있으면 곧 엄마 기일이야. 넌 그렇게도 할 일이 없니? 아 저런 건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건데 저렇게 쪽지같이 적어서 사람 겁주니? 왜? 이제 며느리니까 알아서 먼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형님. 올케. 그리고 저 부모님 제사 여기서 모신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재훈이는 저기 외국 근무 자주 있는데다가 언니가 우겨서 지금까지 여기서 모시고 있는 거니까. 응? 아, 억울하긴요. 부모님 제사 모시는 게 어때서요? 아,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응? 나중에 언니가 결혼이라도 해봐. 그때 가서 재훈이한테 미루면, 응? 그러면 괜히 형제간에 의상하잖아. 지금부터는 기훈이가 모신다고 생각해. 넌 왜 그렇게 걱정이 많니? 꼭 아들만 제사를 모시라는 법 있어? 내가 끝까지 모시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누나. 내가 모실게. 우리가 모시자. 네 좋아요. 그보다 아직 소식 없니? 무슨 소식이요? 얘는 벌써 무슨 소식.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요즘은 미리 만들어서 결혼들을 하는 게 유행이던데. 아직 안 만들었니? 누나 집에 안 가? 야, 암튼 애는 빨리 낳아야 된다. 올케, 내 말 알아들었지? 아, 전 빨리 낳고 싶은데 아저씨가 싫대요. 얘가 지금, 네가 지금 여유 부릴 때야? 어? 아니지. 아니 지 조카들은 이쁘다고 그러면서 왜 지혜는 싫대? 아니 뭐 누가 싫다고? 아이 그만들 하고 넌 빨리 어서 집으로 가. 어? 그럼. 네.
애는 언제 낳을 건데? 글쎄요. 아저씨가 아직 결혼에 확신이 없나 봐요. 저하고 좀 더 살아보고 난 뒤에 아이 낳겠대요. 네가 나이 헛먹었구나. 아니 어떻게 해서 한 결혼인데 확신이 없어? 아니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이구 어이구 까분다 까불어 까불어. 뒤늦게 결혼하고 보니까 보게 켰니? 너 들어가! 아 집에 안 가! 아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저기 그럼 피임도 기훈이가 하니? 네. 당장 바늘로 뚫어놔. 예? 아유 기훈이 몰래 구멍 뚫어놓으란 말이야. 임신 여부는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아예 아무튼 너 빨리 가. 그만 가 빨리. 아이고 자고 가라고 붙잡아도 가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대로 해야 돼. 어? 네 형님. 형님 안 자고 왜 와? 저 오늘 형님하고 잘래요. 영수 때문에 기훈이랑 싸웠어? 싸운 건 맞는데요. 장은 형님 때문은 아니에요. 아 그럼 빨리 자기네 방 가. 싫어요. 아저씨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 주는 거예요. 기훈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말 못해요. 우리 부부 사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시죠? 부부 싸움하고 각방 쓰는 게 제일 나쁘대. 어서 가. 싫어요. 여기서 잘래요. 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옳게 저러는 거야? 왜? 하영이가 뭐라고 그래? 너 벌 주려고 내 방에서 잔대는데? 아이 참, 야 빨리 가서 달래서 데리고 와서. 일어나. 아, 누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뭘 이상하게 생각해요? 정말 이럴 거야? 네.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벌칙은 받아야 돼요. 아, 우리 방에 가서 받으면 되잖아. 아, 올게. 빨리 자기 방으로 가. 형님, 저하고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어. 난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 결혼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미리 연습 좀 하시면 어때요? 아유, 됐어. 기훈아, 야, 업어서라도 데려가. 어서, 빨리. 업어줘? 자.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옳게도. 미안해, 누나. 잘 자. 잘 자.